여기 가면 항상 있는 이게 있어요. 와, 예쁘죠? 항상 들려서 둘러보고 가곤 합니다. 이런 멋진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 라보 캠핑카입니다, 라보 캠핑카. 새 차예요, 이게 새 차. 멋지죠? 와, 정말 멋있습니다. 달밤에 다마스 밑에 옆은 정말 멋있는 벤츠 자작 캠핑카입니다. 벤츠 캠핑카. 떠나시는 뒷모습만. 바로 그 자리에 스타렉스 자작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오셨어요. 이거는 원래 타던 차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오벤입니다. 오벤. 어제 몇 군데야? 네 군데 빵꾸 나고, 여섯 군데, 여섯 군데 빵꾸 나고, 충청도, 충주, 원주, 강원도, 저기 양양 다 빵꾸 났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온 세상이 막힐 것 같아요. 더 막히기 전에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와우. 자, 곰탕, 막걸리, 삼겹살, 막창. 이렇게 소소하게 구입했습니다. 소소하게.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또 다시 충주에 왔습니다. 날이 맑은 것도 아니고 우중충한 것도 아니고 구름이 살짝 낀 날씨, 아주 좋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많이 선선해지는데도 저는 더워요. 살이 많아서. 연휴도 끝나서 재미도 없고. 연휴 때 재미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휴 때 집에서 계속 편집만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게 돈을 벌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사실. 근데 돈도 못 벌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쉬는 날이 더 없어. 하나 좋은 거는, 제가 바랬던 거 하나 좋은 거는 가족들과 식사를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장사 할 때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시국도 별로 안 좋고. 오, 바닥에 뱀이 죽어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우리 행님들께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자 또다시 충주로 왔습니다. 제가 좀 외모가 생긴 게 좀 이래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냥 제 얼굴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래요. 근데 하지만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되게 안 좋다는 소리 많이 하시고, 근데 요새 이제 돌아다니다 만나면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못했다고. 너무 생긴 것 같다가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다니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주팔봉. 우리 좋네. 8월 15일. 오 마이 갓. 막혔네요. 8월 5일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 막는데요. 이렇게 막혔습니다. 망한 거잖아요, 이거. 플랜 B. 낙동강. 몰이할 텐데요. 충주호 수주팔봉을 꽝치고 목계솔밭으로 왔습니다. 잠정 폐쇄 알림. 똑같네요. 공사 완료시까지는, 여긴 또 2022년 8월까지 깝깝합니다. 일단 양양에 서브비치를 찍긴 했습니다. 지금 두꺼비 캠핑장. 와, 진짜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제일 만만한 수주팔봉과 목계솔밭에 왔다가. 목계솔밭은 참고하셔야 될 게 22년 8월 달까지 공사를 한답니다. 아무래도 유료화를 할 것 같아요. 뭐 많이 받겠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차라리 유료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폐쇄가 되느니 조금의 돈을 받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목계솔밭이 엄청 크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봐요. 유명하지 않은 지방도로는 제가 지금 한 2시간째 내내 운전을 하는데 차 한 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오늘 완전 되는 거 없어요. 다 막았네, 전국적으로. 막혔어요. 성강도 막혔어요. 성강 그 합수구. 두꺼비 오토 캠핑장 가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꺼비 오토 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진 합수구, 성강 합수머리 지역에 왔는데 역시나 막혔네요. 마지막으로 두꺼비 오토 캠핑장을 가보고 거기도 막혔다면 진짜로 강원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딸내미 데리고 자전거나 타러 갈 걸. 지금도 늦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나온 이상 양양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햇볕이 뺨을 때리고 있잖아. 제발 여기 좀 자작 캠핑카 왕창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소에 가서 자작 캠핑카 한 대만 건져도 대박이에요. 진짜. 제발 한 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만. 이렇게 성강 두꺼비 오토 캠핑장을 알리는 편말이 있고요. 여기 이게 그겁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잠시 후 우 회장입니다. 아, 여긴 이렇게 막아버렸구나. 예. 아닌데? 응. 이렇게 있고 이쪽이 두꺼비 오토 캠핑장 가는 길이에요. 예전에 유료였다가 지금은 여기는 이미 폐쇄된 곳이라 뭐 막아놓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작스러운 약간 그런 게 안 보이고 차박도 보이고 캠핑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네, 캠핑카밖에 없네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캠핑카들 그냥 일반 텐트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찾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섬강 두꺼비 오토 캠핑장 막히진 않았네요. 네, 뭐 막을 게 없죠. 폐쇄된 곳이니까. 섬강 두꺼비 오토 캠핑장이었습니다. 뭐 내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어져간 점점 더 멀어져간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양양 서프 비치. 여기서 양양이 제일 가까울까요? 어머머머머 158km야.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 잠깐만. 주문진 강릉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구나 지금. 경포. 지금 뭐 따질 게 아니니까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지금. 블루진님 안녕하세요. 굿잡입니다. 굿잡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해에 사시죠? 네, 동해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원도에 사람들이 차박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강원도에 네. 차박을 많이 하는 곳이요? 네네. 많이 하는 곳은 어딜까? 뭐지? 캐치마크가 돌아오면 안 되는데? 많이 하는 곳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원주에는 되게 많이 하는 곳이 있었는데 막혀버려가지고. 아, 원주? 아, 성강? 네네, 성강. 지금 제가 목계솔밭이랑. 네. 제가 어제 수주팔복이랑 섬강이랑 왔다가 막혀가지고 강원도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나온 김에. 끝까지 끝을 보려고. 네, 아침부터 계속 뺑뺑이만 돌았는데 지금 없어요. 주차장 넓은 데가 어디가? 찾아보면 모르겠는데. 네. 생각이 안 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 그러면 감사하죠. 모르신대요. 이런, 잠깐만, 나 찾아봐야지, 지금. 찾아보고 가야지, 이거. 무조건, 서프비치만 가면 안 되죠. 거기 뭐, 제가 서프할 것도 아니고, 그죠? 아우, 해 떨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양, 차박.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해피 썬데이. 물치? 물치가 제일 만만한데? 난 물치 좋아하는데? 물치해변? 물치해변 찍어볼까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어머,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네, 저기 보이시죠?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빠이빠이. 아니, 좀, 뚫어놓지. 이거 뭐 캠핑한다고 솔직히 코로나 더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제 일이 그렇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하라 했는데 야, 다마스 타고 이렇게 4시간 운전하면은 멀미가 나요. 뇌가 막 흔들려서 골이. 그래도 강원도 가는 길인데 빨리 문막휴게소에 와서 기분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이고 참나 이보여. 2시간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밥을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하다가 지금 5시 40분 오후 5시 40분인데 물 한 잔도 못 마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붙자. 헐 대박. 터널인데 점선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아주 냉고. 아, LPG는 이게 안 좋아.
속초입니다. 속초. 간당간당 정도가 아니라 지금 빨간 거 밑으로 내려간 거 처음 봤어. 오, 불안해. 3.4km 나가야 돼. 어디부터 먹은겨? 왜 이렇게 반가운지. 아, 이탈해야 돼, 마 지금. 안녕하세요. 가득이요? 네네, 가득이야. 여기가 앵코. 32362. 네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오늘 돌아다닌 게, 와, 오늘 돌아다닌 게 한 500km 되네요. 그렇죠. 지금 7시 40분이니까 제가 12시, 1시에 나와서 지금 8시간 40분째 운전하고 좀 더 가면은 이제 7시간째 운전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겠습니다. 송지호 해변에 가던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물치 해변, 물치 항구에 둘러옵니다. 여기 가면 항상 있는 이게 있어요. 와, 예쁘죠? 항상 들려서 둘러보고 가곤 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찾는 자에게 길이 있듯 또 한 번에 이런 멋진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 라보 캠핑카입니다. 라보 캠핑카. 새 차예요, 이게 새 차. 멋지죠? 과연 이걸 찍었을까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8시 10분에 강원도 송지호 해수욕장에 왔는데 비가 와요. 벤츠, 아, 이쁘죠? 와, 정말 멋있습니다. 달밤에 다마스 밑에 그 옆옆은 벤츠. 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송지호 해변도 막혔어요.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쫙쫙 쳐 있죠.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다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뭘 못하고 있다가 보성군과 뭔가를 같이 해서 아마 유료 캠핑장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지호 해변도 막혔습니다. 제가 오늘 간 게, 오 마이 갓, 먹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비도 오고. 아, 불안한데 이것도. 비가 막 들이치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이 한쪽이 어디 갔나 했더니만 떠내려갔어요. 철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더 심해지고 있네요. 오마이갓. 나의 의자도 젖고 있고. 정말 멋있는 벤츠 자작 캠핑카입니다. 떠나시는 뒷모습만. 바로 그 자리에 스타렉스 자작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오셨어요. 열심히 도킹을 마치신 다음에, 이야, 우산까지 받쳐주시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부부 같습니다. 아, 비만 하면 딱인데 지금. 우중 철수의 가장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젖은 타프를 그냥 접어서 차에 처박기. 문을 닫고 출발해봅니다. 7번 도로, 옛날 7번 도로입니다. 대지당에 왔습니다. 쭉 한번 돌아볼게요. 쭉쭉 가다보면, 이거는 원래 타던 차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오벤이에요. 오벤. 오벤 차예요. 그래서 겹벽은 띄고, 겹벽이 있으면 안 되고, 이열을, 그리고 이열이 보통 저기 고정으로 돼 있거든요. 낚시 장비가 한 1억 원어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고요. 장비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와. 이, 아, 외관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 죄송하면 이제 되게 무거운 장비잖아요. 날씨 바쁘다, 이런 거. 지금 배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방파제에서? 네, 보통 이렇게 가면 끝까지 달기가 좋으니까 텐트도 쉽거든요. 아, 아, 텐트 친 거 봤어야 되는데. 차박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이렇게 해갖고.
실어갖고. 차박도 많이 하세요? 예, 차박 많이 하세요. 아. 댁은 이쪽이 아니시고요? 예, 경기도예요. 경기도. 근데 이쪽,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아니, 전국으로 가요. 나는. 전국으로? 예. 크, 부럽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다니고 싶은데. 예. 오늘 하루 종일 하시네요? 오늘은 안 나오죠? 그냥 슬쩍 해보신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이제 뭐 여기서 자리를 잡을 건데 네. 안 나니까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야 쿨러 쿨러도 어마어마한데. 뭐 전기 장치 같은 건 안 돼 있어요? 전기장은 빠져도 돼 있어요. 무시동하고 무시동 히터. 예 히터하고 빠져는 전기로 인버터 갖고 다니는 거죠. 보통은 딴 데들은 세미 히터니까 네. 올캠핑 하시는 분들은 전기까지 다. 뭐 기름 기름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그거 무시동 쓰는 거예요. 예. 아, 이건 LPG예요? 아니, 걔가 무시동이라고요. 무시동 히터? 예, 걔가 경유가 들어가요. 얘는 경유창 아니고? 아니, 차는 경유죠. 차도 경유인데. 아, 그 영, 무시동이 직접 하셨구나. 네, 이거는 많이는 안 먹고요. 예. 경유를 태워갖고 연료가 경유죠, 이거 무시동이. 직접 저것도 장착하신 거예요? 아니, 저건 돈 주고. 아, 기술이 없어. 이거 이거는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스판을 짜갖고. 이제 어차피 저도 기술이 없어서 다 그냥 제작해달라고 그런 거죠. 아, 그래도 선생님의 최적화가 된 이런 시스템으로. 네. 이건 언제 사신 차예요? 이거 좀 됐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아니. 네. 제 방해를 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낚시는 오래 하셨어요? 네, 10년 좀 넘게. 15년? 오! 20년 좀 됐겠네요. 평생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장비 보니까. 하다 보면 늘어났어요, 또. 낚시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늘어나시는 게. 그렇죠. 낚싯대가 늘어나다 보면 가방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저도 작은 차였다가 점점 차도 커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도 작은 차 못해. 야, 이거는 나와서 1년 내내 돌아다닐 수 있겠는데요? 뭐 경비만 되시면 돌아다니시겠죠. 그렇죠. 근데 경비가 많이 밑바 같은 게 많이 드나? 밑바 같은 게? 아니 밑감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요즘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 맞다 기름값. 기름값이니까. 맞네요 맞네요.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기름값을. 갔다 오면 먼데 갔다 오면 이제 왕복하면 1000km 막 이렇게 되니까. 어우 그럼 20만원 정도 나오겠네. 예, 어, 톨비에다가 막 이런 거. 음식값 뭐 경비 쓰는 게 뭐. 실질적으로 밥은 얼마 안 먹는데 차가 밥을 많이 먹네. 그렇게 할 때는 밥값을 줄이는 거죠. 비싼 아, 거를 못 먹고 싸게 먹고 어차피 돈이 한계가 돼 있어서 맞춰내죠. 얘는 처음에 살 때부터 아예 이렇게 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네. 원래 일하면서 쓰려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들어가십시오. 조용히 내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떤 방송 찍게 돼? 아 개인 유튜버입니다. 아 네. 유튜버. 네. 즐거운 일 되십시오. 예. 네. 집이 와 최고 최고. 다시 출발해 봅니다. 이런 게 있네요. 출입 신고하는 곳. 미신고 차량 출입 불가. 아 통일 전망대가 되나? 통일 전망대 출입 신고하는 곳. 아 통일 전망대 이제 못 가나 봐요.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네. 시간이 지나서.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내일 9시부터 4시 40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4시 40분. 그럼요. 이 시간이 나올 시간입니다. 그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움에 발걸음을 뒤로 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나시를 입었는데, 지금 외투를 입었어요. 나시 위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성.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아, 자자 캠핑카를 찾아서 떠나는 이 1년 굿장. 이러다가 북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외국, 아 미국, 미국은 진짜 영국, 미국은 꼭 가보고 싶어요. 자자 캠핑카 엄청 많으니까. 네. 그걸 또 찍어서 팬님들한테 굿장만의 시선으로 풀어드리는 그런 점들. 이러다가는 온 세상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더 막히기 전에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어제 아침부터 지금 6시가 다 돼가는 시점인데 과자 두 봉지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와 이런데 살이 안 빠지는 게 너무 신기해. 이건 장점 중에 하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끼니 걱정은 하진 않아요. 오히려 안 먹었으면 아예 안 먹었나 보다.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을 챙겨왔더라면, 누굴 데려왔더라면 딸이라도 올 거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근데 희한하게 배가 안 고프네. 밥을 안 먹었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의 사랑?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